of it. And today there's hope because a free vaccine for all Australians should that AstraZeneca Oxford University trial prove successful.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 있었네요. 스콧 모리슨 총리가 영국의 거대 제약 회사죠.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 대학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 실험에서 성공할 경우 2,500만 용량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말했네요. 이렇게 되면 모든 호주인들이 코비드-19 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와,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또한 이 백신이 성공하면요, 호주에서 백신을 제조하고 또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은 이 백신이 언제 개발이 되는지 또 궁금하시죠? 네, 모리슨에 따르면요, 내년 초에 출시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모리슨 총리는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장 유망하고 가장 진보된 백신 개발 중 하나라고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만큼 발전하진 않았지만요, 퀸즐랜드 대학교도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옵션도 있다고 말했네요. 보건당국은 옥스포드에서 개발된 접종을 코비드-19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배포하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물론 천식이나 심장병 환자, 이식수혜자와 암 환자가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리슨 총리는 이 백신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구의 95%에게 백신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450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렉 헌트 연방 보건부 장관은 실험이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 백신이 모든 호주인들을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대학에서 테스트의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최대 20억 용량의 백신을 생산하는데 계약에 서명을 했는데요. 연구원들은 백신이 10월까지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호주인들은 2021년 초까지 백신을 접종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용이 가능하다면 호주는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헌트는 또 말했네요. 호주와 뉴질랜드 및 남태평양에 공급할 멜번에 있는 CSL의 파크빌 공장을 통해 제조될 것이라고 헌트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호주는요, 미국의 의료기술 회사인 맥톤 디킨슨으로부터 이렇게 바늘과 주사기를 구입하는 2,470만 달러의 계약에 서명했다고 하네요. 옥스포드 실험은 높은 단계에 지금 있고요. 영국의 한 제조업체가 이를 또 생산하고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요, 이전에 대유행 기간 동안에 코비드 백신으로 이익을 얻을 생각이 없다라고 약속한 바 있죠. CEO인 파스칼 소리오스는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리오스는 공급망이 1회당 몇 달러에 20억 회분의 백신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초기 테스트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실험용 코비드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우리나라의 SK제약과도 다른 글로벌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네, 우리나라도 참 잘하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See ya! Australians should that AstraZeneca Oxford University trial prove successful.